오늘의 흐름을 알고 또 최근의 흐름을 알아야 앞으로 또 대응을 해갈 수가 있겠죠. 그죠? 7월 16일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기성 테마. 자, 지금 같은 경우는 15일, 16일 현재는 트럼프 테마가 움직이고 있고, 단기성 테마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우직하게 지켜주고 있는 코스피 우량주도 있다.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시장을 끌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인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만 좀 본다면 오늘은 오전과 오후 완전 나눠져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트럼프 테마가 매우 강했죠, 그죠? 근데 오후 들어가지고는 대왕고래 그리고 제약바이오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트럼프 테마 다 체크를 한번 해봤죠, 그죠?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움직이지 않던 애가 더 움직인 애도 있고, 움직인 애가 더 움직인 애도 있고, 움직이다가 죽어버린 애도 있고, 오늘 이렇게 좀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와중에 트럼프 테마로 가장 강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SY 스틸텍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좀 포함이 되죠. 같은 계열의 SY도 이렇게 또 움직여줬었고, 그죠? 근데 오늘 오전에는 상승하다 죽는 애들 모습이 참 많았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도주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댓글 오전에 한번 보면은 뭐 방산이랑 제약, 여기 재건, 우크라 재건, 비트코인 제약, SY 스틸텍 재건,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 요렇게들 좀 보고 계시는데, 자, 9시 25분, 오늘은 주도주가 잘안 보인다. 요런 의견이 오늘 좀 많았어요. 9시 10분, 20분, 30분, 오전에 보고 있던 것이 재건이랑 방산, 이쪽으로 많이 보고 계시죠. HD 현대 잘 보셨네요. 우량준대 고점 뚫었고, SY 스틸텍, 트럼프 관련 오늘까지는 관심이 솔릿합니다. 요런 의견들도 잘 읽어보면 좋고, 삼천당 제약도 오늘 움직였죠. 뒤에는 꼬그라졌지만, 자, 오늘 하루는 본업에 집중하고 쉬어가겠습니다. 딱히 보지 않으면 쉬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주도주가 안 보여요. 오늘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아침에 확실하게 다 치고 올라가는 그런 애들은 잘 안 보였거든요. 하지만 강한 종목들은 워낙 많았다. 다들 치고 올라가는데 뭐 하나 특별한 애는 없는데 다 고만고만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또 고만고만하게 다 죽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자, 그래서 제가 9시 30분 딱 정각에 아침에 트럼프 관련이 강하지만 딱 이거다 확실한 주도주는 잘 안 보이죠. 40분, 50분 그 이후까지 잘 체크해서 그 다음에 돈이 확 물린 애들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자신 있거나 뭔가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SY 스틸텍이 더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거의 뭐 재건 아니면 방산 이쪽으로 많이 보시고 계시죠, 그죠? 근데 아침에 방산이 강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시간 지나면서 점점 방산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시 전후반부터 바로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시 반이 중요한 거예요. 9시 반 이후로도 살아나는지가 중요하다. 자, 그런데 오늘 오후까지 쭉 뽑아준 것은 대왕고래였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였다. 조금 늦게 대왕고래 올라온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갭 상승 크게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9시 반에 한 번 더 들어올리고 고점 점점 경신을 하고 상가 진입을 했다가 쭉 밀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비트코인이 강했죠. 어제도 비트코인이 강했고, 어제는 우리 기술 투자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 기술 투자가 갭 상승 다음에 죽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일봉 차트 한번 보면은 밑에서 어제 갭 상승 다음에 어제 우리 기술 투자는 올라왔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윗꼬리가 달렸고, 오늘 윗꼬리를 중심을 잡아먹고 고점 잡아먹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장기 평선 200선도 넘어서면서. 자, 분봉 차트 한번 보면은 어제 올랐다가 내리고 여기까지 다 윗꼬리 부분이 이죠. 윗꼬리의 중간 부분을 여기서 장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올라왔다가 여기서 안착 시도하고, 안착 다음에 고점 돌파하고 그대로 치고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오후까지 시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 같이 올라간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먼저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뒤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쌍쌍바 짝지 매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크라 재건 쪽으로 오전에 3부 토건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내려오다가 살짝 5선 돌파하고, 어제는 재건주가 많이 움직인 데도 있는데 얘는 좀 덜 올랐는데 오늘 아침에 20선 바로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뿜어내줬습니다. 자, 분봉 보면은 아침에 크게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한동안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9시 15분에 다시 슈팅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20선 근망에서 추세 돌파하고 올라가면 추가 상승 가능했겠지만 여기 리탈하니까 그대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으면 안 되는 게 제약바이오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제약바이오 종목들 너무너무 많죠? 돌아가면서 상승을 주고 있다. 근데 특징이 상승 다음에 바로 죽는다. 오늘은 라파스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파스도 오늘 대장주급에 들어가는 종목. 최근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제약바이오들 상승했다 죽는 모습이 대부분인데 라파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경고 떴고 좀 주의를 할 구간이 왔겠죠, 그죠? 이제 그 전에 매물대까지 들어왔고 분봉 보면은 아침에 의외로 조용합니다. 아침에 조용했지만은 지켜주는 애들이 오후에 튀어가는 종목들이 꽤 있다. 아침에 시작이 갭 상승 시가 4%대 시작하고 난 다음에 머물렀던 구간이 한 10% 내외에서 이렇게 주가가 머물러줬네요. 상승 다음에 저점, 상승 저점, 고점 두 개 만들고 저점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쌍바다 만들어주고 다시 고점 돌파하고 상한가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신신제약이 또 장후반에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대원제약도 장후반에 치고 올라가고 제약바이오주들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상승 다음에 이틀 쉬어주고 올라가고 예전 단기 매매 차트 패턴에서 배운 부분이죠. 올리고 엄청나게 줄은 거래량을 뛰어넘으면 상승 가능성, 그죠? 자, 장후반에 대왕고래 관련으로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줬습니다. 보면 고점 때 3개 맞던 부분 장기 2편 200선 요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여기 오른 만큼 추가적으로 더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침에 조용했습니다. 10시 45분에 돌파 다음에 조정 여기 지지받고 난 다음에 치고 올라와서 야금야금 계속해서 우상향 20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런 추세를 보여주고 추세 상단 돌파하고 그대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지켜주고 있고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어요. 자,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런 애들로 지금 시선이 다 몰리겠지만 단기 단타적으로 물론 뭐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어제도 지난주도 지난달도 3달 전도 계속해서 말했던 거 중기적으로 줍줍 매집으로는 코스피 우량주가 편안하게 주식을 줄 것이다. 여기서 계속해서 말했던 게 반도체, 조선, 금융, 뭐 자동차, 저 PBR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삼성전자 또 20선 금마형에서 또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1.3%.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렇게 또 우량주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 큰형들이죠. 반도체 큰형들이 아니라 반도체 작은 애들들 보면은 반도체 중소형주들 보면은 뭐 IMT, 뭐 미래반도체 내려가고 있고 DIT 내려가고 있고 MK전자 막 내려가고 있고 고영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코스피 우량주 큰형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20선 금방 내려오고 올려버리고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아차 어제 말씀드렸죠. 60선 금방 충분히 줍줍 가능한 구간. 자, 현대차도 금방에서 이제 점점 바닥을 다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HD 현대중공업 20선 금방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올라가고 있고 HD 현대미포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올라가고 있고 조용하다 하나오션 살짝 돌리려고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야금야금 가능한 구간일 수 있지만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또 그 다음 줍줍을 생각해봐야 된다. 우량주 중에서 뭐 지주사 HD 현대 올라가고 있고 뭐 GS 뭐 삼성물산 신한지주 한국금융지주 우량주들 계속해서 야금야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지금 단기성 테마 하나하고 코스피 우량주 야금야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다. 우량주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형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코스피는 역시 이렇게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은 내려왔죠.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트럼프 관련주들이 올라간 거 보니까 막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지만 다른 종목들 보면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기술주들 보면은 특히 중소형주 코스닥 같은 경우 일부 테마주만 돈이 들어왔다는 거겠죠. 코스닥 소형주는 좋지 않다. 자, 그러면은 시장을 지금 바라보는 게 딱 정해졌죠, 그죠? 중소형주 수익 매매하기는 쉽지 않다. 중소형주는 단기 단타, 테마성 이런 것들 잘 타고 가서 빨리 사고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시장이다. 그것이 아니라 모아가는 매매 수익을 하려면은 코스피 우량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나오겠죠, 그죠? 다 보고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자, 단기 관심 몇 개만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고점을 향해서 돌파 시도를 하는 종목을 공유를 했고 다른 것들도 찾아보자 그 의미고 오늘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크게 수급 들어오고 난 다음에 20선 금방까지 조정을 받고 여기서 반등
매매가 이탈 직전에 있는 모습. 이탈은 당연히 매매를 하면 안 되고 또는 매매를 했다면 손절을 해야 되고 반등한다면 한번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라. 다른 종목들도 많다. 예를 들어서 DB하이텍 상승 다음에 20선 반등. 다시 20선에서 고점 반등 시도 중이고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것이 LIC 넥스원이거든요. 상승 다음에 20선 근방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한국 BNC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비슷한 걸로 도전 비즈온 들어올리고 20선 한번 반등 다시 20선 근방에서 지지 반등 이탈 여부 한번 체크. 그 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20선 근방 지지 중. 그 다음에 JMB 상승 20선 반등 상승 20선 지지 중. 아래 꼬리 다 이탈하는지 반등 주는지. 그 다음에 큐라티스 상승 다음에 20선 지지 중. 그 다음에 SK이터닉스 들어올리고 내려왔는데 20선 살짝 위협을 줬지만 이대로 뭐 아래 꼬리 깨고 내려간다 죽어버릴 것이고 다시 20선 빨리 회복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추천주 아니고 저런 패턴들도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오는 패턴이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고 내일 준비도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의가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VIP 멤버십은 추천주 리딩방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것 같이 오늘 볼만한 테마가 무엇인지 이렇게 지금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관심 종목이 이런 것들이 있다, 공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봐야 될 거, 시장 돌아가는 상황,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곳입니다. 추천주 없나요? 리딩방 없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채팅방 들어오시려면은 가입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시면은 채팅방 안내 글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